지금부터는 쌤 말고 오빠야로 부를게요. 다른 애들한테는 비밀입니다. 뭐 먹는데 얘. 지금 전 그냥 미리네가 아니라니까요. 미리네, 스타라이트 3색 속성을 다루는 만능 스트라이커. 여기선 그런 설정이라고요. 짜잔! 쌤, 역시 저밖에 없죠. 가샤! 쌤, 오늘도 힘차게 가자고요. 오빠야, 왜 이리 늦었노? 아니, 넌 오빠야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. 쌤, 제 이상형 쌤인 거 알죠?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정식으로 고백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. 오, 쌤! 얼굴 빨개졌다! 농담이었는데! 만화든 게임이든 코스프레든 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 진짜 싫어요. 저는 쌤이 어떤 취향이든 기꺼이 맞춰드릴 수 있다고요. 네? 빗자루 들고 어디 가냐고요? 에이, 쌤! 게임 속 주인공이라면 비밀 한 개쯤은 있는 법이잖아요. 나중에 완성하면 쌤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릴게요. 보라 금마... 보라기에는 몸매도 괜찮고 옷도 좀만 더 신경 쓰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. 쌤, 다음 행사 때 보라 코스프레 시켜볼까요? 쌤은 어떤 캐릭터가 좋아요? 예? 어른이 돼도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서 게임 만들면 좋겠네. 어? 오빠야, 그럼 내 미리 말해둘게. 나중에 어른이 된 미리네도 잘 부탁한대. 오빠야, 기억나나? 네, 막 카운터가 됐을 때 그때 오빠야 니 없었으면 내 큰일 날 뻔했다, 아나나. 그날부터 오빠야는 내한테 있어서 영웅이었다.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오빠야가 보기에 너는 어떤 너?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 같나? 오빠야, 네, 딱 10년만 기다려도 10년 뒤에는 개발자가 돼가 게임도 만들고 그리고 또 내 어엿한 카운터가 되어서 이번에는 오빠야를 꼭 지켜줄기다. 오, 여가 새로운 연구실이 가. 쌤, 저요 기획이라면 자신 있다고요. 쌤, 저 잘했죠? 먹고 새로운 도전자네. 오빠야, 내 갔다 올게. 뭐가 문제고?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거 아이가? 그러면 안 돼! 그렇게 한 번 졌다고 쭉 쳐지면 안 돼! 아하! 가! 내가 대빵이다! 와, 막 윽스로 까리하네! 오사삐다. 호호, 생각보다 간단한데! 와이카노! 카운터의 능력도, 쌤을 향한 애정도 레벨업! 헤헤, 호감도 이벤트는 놓칠 수 없죠? 헤헤, 걱정 마세요. 제 호감도는 안전하니까요. 이걸로 올해 예상 걱정도 끝! 쌤, 사랑합니다! 어른이 돼도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서 게임 만들면 좋겠네. 어? 오빠야, 그럼 내 미리 말해둘게. 나중에 어른이 된 미리네도 잘 부탁한대.